이 사람이 정말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득을 볼 사람인가, 충분히 불편한가, 또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로봇 수술 과정이 어떻게 돼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전에 로봇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긴 우리가 CT라는 걸 찍게 되고 네. CT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로봇에 입력을 하면 로봇이 이분은 어떤 크기의 인공관절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사전 계획 단계라고 하고 로봇이 가져온 정보대로 입력을 했을 때 정말로 그대로 이제 인공관절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세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계획대로 절삭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으로 관절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인대의 균형 등의 요소들을 확인을 한 뒤에 네. 최종적으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은 저는 제일 처음에는 충분한 설명을 일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것이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본인의 원래 뼈를 쉽게 말하면 잘라내고 새로 망치로 탁탁탁탁 두들겨 박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편할 수는 없어요. 불편감이 크지 않을 때 수술을 해버리면 했을 때보다 하고 나서 불편감이 더 클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득을 볼 사람인가, 충분히 불편한가, 또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인공관절의 수명. 수명. 아까 뭐 언뜻 들었을 때 30년 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정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인공관절은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속으로 된 부분, 쇠로 된 부분과 그 사이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부분이 들어가는데 결국엔 수술을 해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까지 해드린 분인데 처음에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이제 예쁘게 사용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무릎의 경우에는 허벅지 뼈의 인공관절, 정강이 뼈의 인공관절 네. 예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바깥쪽 공간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안쪽은 달라붙은 네.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금 잔인한 사진일 수도 있지만 네. 환자의 몸에서 제가 이제 인공관절 재수술을 위해서 기존의 인공관절을 제거한 사진인데 보시면 여전히 20, 30년이 지나도 금속으로 된 부분은 반들반들합니다. 하지만 안에 아까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이건 제가 빼다가 깨진 게 아니고 무게가 가고 그분이 하는 활동이 집중되는 부위가 결국 다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모됐구나. 마모가 되는 거죠. 마모입니다. 마모. 재수술의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수술보다 수술 시간도 크고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수술 규모도 배로 커집니다.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간 거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 예.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기구의 규모도 재수술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문제가 안 생겨야 된다는 의미로 더 안정적인 기구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대수술이네. 맞아요. 대수술입니다.